자, 배준호, 지난 시간에 돌아온 문장. 오케이, 그래서 이 문장부터 가볼까요? The best bar opens only cool and only in the cool fall. 오케이, 그 다음 문장. Because chocolate melts. Because Chocolate 초콜릿 melts. melts. 아이고야, melts. In the hot summer sun. On the hot summer Sun. sun. 오케이, 뭐라고요? Because chocolate melts. In the hot summer sun. 오케이, in the hot summer sun. 여섯 가지 질문 중에 무엇? 아예요. 무엇 뜨거운 여름 태양? In the hot summer sun. 어디? 어디에서죠? 어디 맞아요? 그래, 어디에서 뜨거운 태양에서. 그 다음에 요거 한번 읽어볼까? 초콜릿이 높다. 초콜릿이 높다, 그렇죠? 근데 이거 붙이니까 초콜릿이 높기 때문에. 이런 일을 하는 걸 접속사라고 합니다. 네. 누가다 앞에 사용하고요. 다짜 떼버리고 지가 갖고 있는 뜻. Because의 뜻은 뭐뭐 때문에. 뭐뭐 때문에. 그래서 높다가 높기 때문에로 변합니다.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After you After you. visit 초콜릿 페스티벌 Chocolate festival, Festival. you will be fat. 오케이, 그렇죠. 오케이, 그래서 you visit은 뜻이요? 아, 너는 방문하지. 그렇죠. 네가 방문한다는데 요렇게 하니까 네가 방문한 후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또 얘도 접촉사. 접속사. 접촉사. 접촉사? 접촉사? 오케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언제죠? 그러면 우리말 질문 영어 순서. 언제 너는 뚱뚱해질 것이냐? 내가 질까요? 내가 언제 뚱뚱해질 것인가요? 라고 묻고 싶으면 여섯 가지 질문했으면 누가나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 뭔지 생각하고 묻는 말로 바꾸는 거 하면 되는데. B 아니 핫 B 비동 만 누가다 만드는 세 가지. 누가? 너는 뭐 한다? 뚱뚱해질 것이다. 누가? You가. You'll be fat. 누가다? 그래서 뭐? 아니 줄 것이다. 말도 안 되는 얘기 하고 있고요. 누가 다 만드는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뭐예요? 디드예요? 웰 뜻이 뭐예요? 미래의 뜻을 모릅니까? 뭐뭐 할 것이다 아닌가요? 뭐뭐 할 것이다. 캔은? 캔은 뭐뭐 할수 있다. 슈드는? 슛 슈드. 할 것이다. 할 것이다야? 윌은 그러면 뭐해? 윌이 할 것인다는 줄 알았는데. 윌, 뭐뭐 할 것이다. 캔? 뭐할수 있다. 뭐할수 있다. should 뜻 몰라요? 해야만 한다. 슈드 난 해선 안 된다. 슈드 해야만 한다. 메인은 메인은 하다. 아 그래? 그럼 두는 뭐해? 메이가 하다 해버렸네. 그럼 두는 할 일이 없어졌네. May I? May I? May I?
May I? 뭐뭐 해도 된다. 뭐뭐 할지도 모른다. 얘들 다 뭐야 이거? 그 양념시. 근데 무슨 뭐 비동사니 뭐 do는 왜 나오면 뭐 난리를 치고 있네. 응? 똥개야. When will I be back? 알겠습니까? When okay. will I be back? 뭐라고 물어봤더니 When will I be back? When will I be back?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back. 오케이. Okay. 그러면 이번엔 f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어? Fat. Fat. Fat이 뜻이 뭐야? Fat 뚱뚱하다. 뚱뚱하다야? 뚱뚱한. 그러면 fat이라는 대답 듣고 싶으면 뭐라고 부르는데? Okay, 내가 어떻게 될까요? 초콜릿 페스티벌을 방문한 뒤에 언어는 뚱뚱해질 거야. 아닌가요? 맞아. 그러면? 어떻게? 몰라요? How? 그래서? How?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잘 모르는 것 같네. 맞긴 맞는데. 오케이,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How will I be? How will I be? D? PDP형이 입으로도 나오네. How will I be? How will I be?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뭐라고 물어봤더니? How will I be after you visit? After I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이라고 물어봤더니 대답이? After you visit the chocolate festival, you will be back. 오케이, 그 다음 계속해서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오케이, 뭐라고요? So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그러므로 라는 말은 뭐를 미말로 뭘 뭐 접촉사 예? 예 접속사 네, 그거 말고 우리말로 풀면 좀 더 길게 만들면 원래 의미대로 바꾸면 너는 아니 내가 초콜릿 축제를 방문한 후에는 너는 뚱뚱해질 것이다 뚱뚱해질 것이 답니까? 아니 질 것이기 때문에 네가 뚱뚱해질 거기 때문에 너무 많이 먹지 않도록 명심하거라 그렇죠? 그러면 쏘도 원래대로 쭉 되돌려 놓으면 Because I 이거 안 보여요? 아 Because you will be fat 그러니까 오케이 원래대로 하면 뭐라고요? Because your will be bad. You are will be bad. You will be you fat. You will be bad. Will be bad. Will be bad.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Because you will be fat. Because you will be bad. Because you will be fat. Because you will
be bad.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Make sure not to eat too much. 됐습니까? 오케이, 됐고 그 다음에 계속해서 단어는 말하기 테스트 할 차례죠? 네? 시험 아닌가요? 어, 이구나. 단어, 어, 단어, 어, 어, 어. 단... 읽기 연습 할 차례네, 읽기 연습. 읽기 연습 준비됐죠? 아니요. 왜? 카톡으로 내가 다 보내놨는데 왜? 카톡을 못 봤어요. 아 맞네, 너 카톡 못 보내. 읽기 연습 해갖고 오세요. 왜 이렇게 늦게 와? 근데 자꾸. 네.